경희궁은 조선의 5대 궁궐의 하나로 1617년 광해군 때 건립되었다. 이후 많은 임금이 국가를 통치하던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창덕궁이 법궁으로 사용되면서 경희궁은 조선 왕실의 이궁으로 사용되었다. 도성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걸로도 불리었으며 길 건너에 위치한 경흥궁과 연결된 홍교라는 다리도 놓이게 되었다. 경희궁의 원래 이름은 경덕궁이었으나 1760년 영조 때 원종의 시호인 경덕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경희궁으로 개명되었다. 정원군의 집에 왕개가 살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을 빼앗아 경덕궁을 세운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되면서 정작 본인은 경덕궁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는 창덕궁이 소실되자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곳에서 숙종이 태어났고 숙종과 순조가 승하였으며 정문인 순정문에서는 경종, 정조, 헌종이 즉위하였다. 한때 정전, 편전, 침전을 비롯하여 100여 채가 넘는 정각이 들어섰던 경희궁은 일제강점기에 심하게 훼손되어 조선의 궁궐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파괴된 궁궐이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흥화문과 숭정전, 그리고 황학전까지 세 채에 불과하다. 일제강점기에 경희궁을 허물고 경성중학교를 세웠으며 해방 후에는 서울중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0년대 학교가 이전되면서 1988년부터 경희궁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다.